오늘 어디 가는 건가요, 지금? 무슨 쌈밥이라 그랬는데? 뭐지? 뭐? 곤드레 쌈밥. 곤드레 쌈밥 먹으러 가요. 내가 다 알려줄게. 안녕하십니까. 맛집 리얼 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. 자, 오늘은 이태원 바로 옆 보광동 현주민들의 찐맛집이 있다고 해서 한번 들러봤는데요. 예전에 저희가 이 근처에 있는 고독한 미식가 촬영지인 중점 숯불갈비와 허영만 백반기행에 소개되었던 삶의 보리밥집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. 확실히 보광동 근처에 숨겨진 맛집들이 많은데 꽤 오랫동안 털을 잡으신 상인분들이 많이 계셔서 을지로와 더불어 이곳도 자연스레 맛집 성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너무 늙었어. 이곳이 바로 오늘 소개할 식당인데요. 약간의 비탈길이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주차를 하려면 협소한 주차 공간 때문에 식당에서 약 150m 떨어진 공용 주차장을 이용하시거나 대중교통이 정신적 건강엔 도움이 될 것 같았는데요. 저희도 몇 번의 주차 시도를 하다가 1차선 도로라 다른 차들 진로에 방해가 될 것 같아 깨끗하게 포기를 했습니다. 미안. 쏘리. 실내는 예전엔 좌식 테이블로 운영하는 흔적들이 바닥에서부터 느껴졌는데요. 지금은 신발을 신고 장판 위를 마음껏 활보할 수 있는 입식 테이블 구조입니다. 메뉴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곤드레 쌈밥이라 그걸로 2인분을 주문해봤고요. 다른 메뉴들도 많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쌈은 처음 세팅할 때 적게 나온다고 안내문이 적혀있었는데 쌈을 많이 가져와 싸가시면 쌈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고요. 쌈밥 정식에는 고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리마다 불판이 비치되어 있는 게 특징이었습니다. 보통 불판이 있는 집들은 기름기 때문에 상이 끈적한 데 비해 상당히 깔끔한 상태의 테이블은 위생 상태에 신경을 많이 쓰신 듯 하고요. 짜잔. 메인이 나오기 전 꽤 많은 양의 쌈 채소들이 세팅되어지는데 이런 구성은 어디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.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수도 있는 백종원 원조 쌈밥집이랑 컨셉이 비슷했는데요. 기업이 아닌 개인이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내어주신다는 건 아주 감사한 일이죠. 그리고 바로 돼지고기가 나왔는데요. 냉동된 돼지고기가 간장소스로 보이는 양념장에 반신욕을 하면서 등장을 했고요. 밑반찬으로는 콩나물무침, 정액에 좋은 고사리, 뭐요? 김치와 도토리묵, 오뎅볶음, 나물, 무생채, 콩자반 등이 나왔고 이렇게 한 상 차리고 보니 더더욱 백종원 쌈밥집. 고기는 금방 익힐 수 있도록 상당히 얇았고 밑반찬들도 꽤나 내공 있는 손맛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. 반찬이 더 맛있네. 분위기는 어때요? 여기 오랜만에 백반집 온 것 같아요. 아, 백반집. 그리고 밥이 나오기 전 스텐그릇과 뜨거운 물을 주전자에 준비를 해주십니다. 미리 예상들 하셨겠지만 밥은 솥밥이 나오고요. 더 놀라운 건 이 엄청난 솥밥 안엔 무려 생곤드레가 들어가 있는 초록초록한 느낌의 밥으로 봄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밥이었습니다. 먹는 방법은 간단한데요. 준비된 스텐그릇에 밥을 넣어 밑반찬과 함께 비빔밥을 해드셔도 되고 솥밥도 누룽지로 드실 건지 숭늉으로 드실 건지는 알아서 드시면 됩니다. 솥밥 세팅이 끝나자마자 찌개가 나오는데요. 이 찌개도 대단한 맛은 아니었지만 꽤나 입맛 자극하는 감칠맛이 있어 좋았습니다. 일단 다 구워진 이 녀석부터 해치워봐야겠군요. 옛날 삼겹살 맛. 맛있는데 나는? 삼겹살은 그냥 일반적인 냉삼의 맛이었고요. 드셔보세요. 어때요? 좋아? 맛있어. 옛날에 우리 자주 갔는데. 딱 백종원 식당 딱. 근데 거기도 그랬어. 이렇게 같지는 않아. 쌈밥에 꽂힌 강된장도 나오긴 했지만 솔직히 쌈장이 더 제 입맛엔 잘 맞았고요. 그래도 쌈과 같이 하니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 기분이가 참 좋아졌습니다. 속이 파릇파릇해지는 맛. 적당히 곤드레가 들어가 있는 밥은 곤드레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드실 수 있을 정도의 향이었고요. 정식에서 나온 고기는 양이 적어서 추가로 시켜봤는데 냉동된 부피 때문에 그런지 이것도 그닥 양이 많지는 않았습니다. 참 이상한 게 고기를 추가하니까 밥이 모자랐고 밥을 추가하자니 고기가 모자랐지만 따뜻한 누룽지 숭늉으로 마무리하니 적당히 배를 채우기엔 괜찮았습니다. 어찌됐던 깨끗하게 클리어! 기분 좋게 계산을. 곤드레 정식 2인에 고기 추가까지 해서 총 33,000원이 나왔네요. 자, 어떠셨나요? 그냥 그랬어요. 그냥 그랬다고요? 아, 나는 그래도 가정식 백반인데 저 정도 가격에 저렇게 나오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양이 좀 작긴 한 것 같아요. 배가 안 불러. 고기 추가했는데 배가 안 불러. 뭐지? 아니, 이럴 수가. 아, 근데 고기 추가가 조금 세긴 하다.
자, 오늘은 포강동에 위치한 곤드레 쌈밥집을 방문해봤는데요. 솔직히 너무 배가 고플 때 방문을 해서 그런지 양에 있어서 만족감을 느끼기엔 약간 부족했고 맛과 구성에 있어서는 괜찮게 느껴졌습니다. 근처라면 한 번쯤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고요.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